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돌하고 돌하고 여기 색깔을 맞춰줘. 본드를 붙이고 나서 같은 색의 부재를 갖고 이렇게 색깔을 맞춰줘. 애니몰로 TV. 자, 해골 팁인 것 같은데요. 네. 돌 붙이는 팁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셔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지금 화산석이에요. 예. 개석이라도 부르고 흔히 수족관 가면 많이들 취급하시는 돌인데 돌들이 굉장히 이제 돌들마다 색깔도 다르고 뭔가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도 붙여지긴 붙여져요. 예. 근데 항상 보면은 붙였을 때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티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같은 일체같이 보일 수 있도록 붙이는 팁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화산석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이 조금 거무튀튀해요. 예. 대부분 붙이고 나면 본드 자국 이런 게 많이 남으니까 그 본드 자국을 없애는 이제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뭐 돌을 또 붙일 때는 돌의 모양이라든가 내가 어항 안에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을 만들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돌을 뭐 요런 돌들이 요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돌들이 요렇게 다 깨져 있는 요런 부분을 요렇게 붙이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최대한 돌들의 윤곽들이 잘 표현해 있는 부분끼리 요렇게 만나도록. 아. 네. 오, 그렇게 말 살아갔다. 네네. 그래서 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붙이는 포인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베이스 안에 돌들이 만나는 지점을 접점이라 그래요. 예. 근데 붙였을 때 힘이 받는 부분이 있고 예. 붙였을 때 힘이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이렇게 돌려 보시면 돼요. 돌려 보시면 여기가 제일 많이 앞뒤로 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붙여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붙일 거를 여러 개 많이 붙일 필요 없이 한두 개로 그냥 간단하게 고정시키는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솜이거든요. 그냥 솜인가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거 재활용 담배 꼭초인데 이게 부직포를 쓰든 솜을 쓰시든 휴지를 쓰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예, 아무거나. 그러니까 본드를 머금고 흡수를 할 수 있는 부재면 다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했네. 자, 석재용 본드예요. 점도가 가장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이거 맞죠? 엑시아. 네. DK가 락 성형할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담배 필터 이것도 파는 건가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담배 수제 담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담배 꽁초를 팔아요. 근데 얼마 안 해서 사서도 되긴 되는데. 이건 또 완전 꿀팁이에요. 깨끗한 솜 자체하고 니코틴이라든지 타르가 이렇게 섞여 있는 담배 꽁초하고는 화학 반응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해보고 나니까 알아낸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중간 사이에 이렇게 넣고 붙이면은 이렇게 하고 흔들면 오 여기 나와 타면서 팽창을 합니다. 예. 이 팽창을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니코틴이나 타르 담배 폈던 담배들이 잘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진짜 이거를 다른 예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큰 솜이에요. 그냥 그 병원에 있는 솜 같은 거네요. 솜이에요. 재질은 거의 흡사하고 뭐 결이라든지 밀집용도 거의 비슷하고 담배 꽁초랑 얘를 제가 한번 여기 써볼게요. 팔찌면 네네네 솜인데 흡수력은 얘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오히려 담배 꽁초보다는 흡수력은 더 좋아요. 예. 그렇지만 본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 본드를 넣게 되면 염류 안 나요? 어? 경화 작용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네,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한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 타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또 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써보고 나니까 폈던 담배들이 오히려 화학 작용이 빨리 돼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얘들이 화학 작용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 같이 경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피던 이런 애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돌하고 돌하고 여기
본드가 이제 붙어 있는 이 손, 탈지면이 이 손 부분에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를 붙이고 나서 같은 색의 부재를 갖고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미쳤다. 야, 티가 하나도 안 난다. 미쳤다. 보통 다른 부재를 쓰게 되면, 색깔이 다른 부재를 쓰게 되면 색깔이 차이가 나겠죠. 뭐 황호석이나 뭐 황호석도 마찬가지예요. 황호석 부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굉장히 황색이에요. 네. 황호석을 붙일 때는 이런 황색을 쓰고, 우남석은 그거보다 진한 황색 부재를 쓰게 돼 있어요. 소일인가요? 자, 소일 색깔도 보고 섞어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흙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흙가루. 네네. 그리고 유목을 붙일 때는 톱밥도 조금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져요. 톱밥. 아. 톱밥. 요것도 그냥 황호석 가루. 네네. 아. 황호석을 다진 거예요. 아.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일을 좀 흙소일 있죠. 또 색깔 비싼 소일로 네네네. 다진 거예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좀 더 밀집을 좀 주기 위해서는 더 슈가 타입의 흙을 또 섞어 주셔도 돼요. 아. 네네. 색깔만 맞춰 주는 거니까. 네. 우리 물감석 듯이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붙일 때마다, 붙일 때 이런 포인트에 맞게 경화작용을 하고 액시아를 쓰고 부재로 발라주시면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지금 붙인 부분이죠? 네, 여기.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로. 아까 설명했지만 접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만큼 채워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의 부재가 들어가서 본드가 탈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돌들을 내가 뭐 동굴을 만들겠다 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아이나 또 이런 아이를 갖고 접점을 잘 맞춰서 돌의 윤곽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접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는 거지. 야, 그거 모르는 것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거를 몇 번 붙이다 보면 이 결을 찾게 돼요. 아.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도 붙였어요. 아니 이렇게도 붙여봤어요. 네. 근데 이 빈 공간을 채워넣는 것도 결국에는 또 본딩 작업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결을 찾아서 지 얼굴대로 붙여주는 게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사이에 접점에다가 부재를 이렇게 돈을 갖고 넣어주시고 이게 좀 더 좋은 접점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경화가 돼서 달라붙을 수 있도록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 핀셋으로. 그러면서 본드를 넣고 부재로 마감하고 바로 연기 나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작용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 사살. 예. 혹시나 본드가 제대로 못 먹은 부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바로 와, 이렇게. 한 번에 붙어버리네. 네.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으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 접점들을 붙여주시면 더 튼튼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힘 받는 방향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 하나만 얹어도 간단하게 동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팁이다. 그리고 또 여기다 또 이제 그렇죠. 여기다가 부재. 또 접점을 찾아가지고 예. 여기 좀 들어가면 예. 들어간 부분, 예. 나온 부분 접점을 예. 찾아서 부재를 갖고 공간을 내어주고. 야. 내어주고 여기도 내어주고. 잘 이렇게 구멍 사이 홈을 잘 밀어 넣으시는 게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본드를 이렇게 붙이고 부재를 갖고 마감하고 그러고 확인 사살 한 번 더. 기가 막힌다. 네. 나머지 이쪽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신처 같은 거 돈 주고 사시잖아요. 돌 다섯 개만 있어도 뭐 가재집이나 뭐 물고기 집, 뭐 시클레디 집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점.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몇 번 붙이다 보면 이게 노하우지. 네, 금방 됐어요. 이쪽에 했다 그러면 반대쪽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네. 뒤집어서 반대쪽도 접촉해 주시면 더 튼튼해집니다. 접점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접점을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공간에 부피를 채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도 다 튼튼하게 붙기 때문에, 네. 보시죠, 타는 거. 네. 본드가 굉장히 세죠? 네, 네. 뜨겁게 박반응 일어날 때 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죠. 네, 요렇게 하시면 이제 인신처가 하나 완성되는 겁니다. 뚝딱 완성되네요. 튼튼하네. 또 한 번 더 이 구멍을 또 키우고 싶으면 조금 세워 주셔도 되고, 앞에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확장이 쉽다. 그렇죠. 요렇게 세워 주시면 정면을 봤을 때 더 공간들이 돼요. 이렇게 레이아웃 하시면 돼요. 포트리스 아세요? 포트리스 알죠? 그 탱크 같아요. 포트리스 그 미사일 탱크 아시죠? 아니 대화나 만드시려고. 와, 진짜 짱짱하네요. 그리고 감쪽 같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쪽에 했으면 다른 쪽도 같이 이렇게 접점 찾아서 해주시면 진짜 튼튼한 탱크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초급 본딩 방법입니다. 초급. 예. 중급 본딩 방법은 또 다른 그 본드 이제 접착제들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더 이런 이제 큰 돌들 붙일 때, 큰 돌들 붙일 때 무게감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예. 장기 유지가 안 돼요. 건드리면 톡 부러져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에폭시라든지, 아...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중급은 다음에 놀러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더 큰 돌들을, 예. 좀 아찔하게 한번 붙여드릴게요. 자, 국내 1위 레이아우터에 돌 붙이는 꿀팁. 5분 만에 돌 탱크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팁으로 삼으셔서 레이아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끝. 뿅. 애니멀로우 TV.